과거와 현재의 캡틴 아메리카인데 굉장히 단단해지고 이 정도는 돼야 캡틴 아메리카의 엉덩이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많이 닮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영화의 그 장면을 좀 재현하면 어떨까라는. 와, 전매기는 보도 아닌데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대박.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보여드릴 것인가. 마블 핫토이 피규어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보여드릴 건데요. 형 캡틴 아메리카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여러분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2012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엔드게임의 이제 과거로 이제 타임 트래블을 하잖아요. 그때 어벤져스 1에 나왔던 초창기 그걸 또 핫토이로 이렇게 내줬습니다. 가격은 27만 7천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자, 요것만 가져오면 또 섭섭했겠죠, 여러분들. 2012년 뉴욕 전투에 있었던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도 가져와 봤어요. 자, 요거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부품이 없는 제품들 그런 것들로 그냥 약간 대충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아예 루즈 분실이 없는 요 제품까지 한번 구해와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과거와 현재 캡틴 아메리카인데 피규어도 따지고 보면 이 친구도 2012년 말에 또 나왔던 제품이고 요것도 이제 갓 출시됐기 때문에 실제로 핫토이의 과거와 미래도 함께 또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엔드게임 그런 박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부분, 그쵸? 아래쪽도 뚫리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이때만 해도 이 캡틴 아메리카의 심볼이 헬멧 옆에 있는 그 날개였어요. 코믹스에서도 사실 방패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개가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좀 심볼로 했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전형적인 케바의 방패가 이렇게 또 심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안쪽에 우리가 좀 익숙한 어벤져스 1에 나왔던 그 캡틴 아메리카가 들어가 있고 일단은 무게가 막 그렇게까지 묵직하진 않습니다. 들었을 때 그 무게로 아, 루즈가 구성이 풍부한가 조금 부족한가를 보여주는데 와, 이거 방패 다이캐스트인가? 아, 플라스틱이네? 방패가 일단 플라스틱인데요. 방패 색깔이 진짜 미쳤습니다. 우와, 제가 봤던 캡틴 아메리카 방패 중에 도색?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 방패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게 와, 이 광이 은은하게 나는 광. 이게 사실 다이캐스트가 아니고 일반 플라스틱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거는 뒷부분도 만지기도 조심스러울 정도. 괜히 지문 묻을까 봐. 그 정도의 퀄리티를 또 내주고 있습니다. 와, 역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이 방패 쪽도 굉장히 퀄리티 좋게 신경을 써준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칩타우리 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키에도 들어가 있고 브루스 배너 박사에도 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길고 짧고 뭐 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딱 그 스타크 타워에서 그 저렇게 들었을 때 그 정도 사이즈. 안쪽에가 마인드 스톤이겠죠. 요거를 찾으러 이제 2012년으로 온 겁니다. 인피니티 스톤 6개 중에 3개가 뉴욕에 있어요? 뭐야? 전 세계가 그렇게 넓고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그쵸? 아무튼 이게 이제 어벤져스 1의 로키의 셉터거든요. 엄청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건 아마 브루스 배너 박사의 그 셉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마인드 스톤 자리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밝은 하늘색, 조금 더 진한 파란색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셉터 자체도 약간의 변형이 와요. 여기 약간 공격형이 될 때는 여기 날이 하나 더 생기고 여기는 그 날이 없죠. 그런 차이까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게 웨더링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어벤져스 1 로키는 진짜 레전드예요. 물론 뒤에 로키가 계속 나오면서 가격도 사실 조금 이제 다운이 됐지만 요런 거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또 보여드려야겠죠. 아, 확실히 바디 자체가 꽉꽉 찬 느낌, 굉장히 단단해지고 조금 더 커진 느낌도 사실 좀 받아요. 9년, 10년 가까이 이제 피규어도 진화를 한 거겠죠. 그리고 수트 핏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가동 범위도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 90도 그래도 이 정도 나와주고 다리는 이렇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은 좀 있어요. 충분히 되고 허벅지 많이 앞으로 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완전 빳빳한 재질은 아닌데 그래도 기존의 그냥 흐물흐물한 천 재질보다는 조금은 거칠어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 정도는 돼야 캡틴 아메리카의 엉덩이지. 엉덩이의 볼륨감 괜찮습니다. 그 전에 캡틴 아메리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봉긋한 느낌이 좀 있죠. 처음에 캡틴 아메리카가 본인의 캡틴 아메리카와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와 이 헤드 자체는 비슷하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2012 버전이 살짝 더 살색이 좀 가까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엔드게임 버전이 조금 더 하얀 느낌은 좀 있고요. 살짝 더 얄쌍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AOU 버전, 뭐 11호 버전 뭐 그 정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요즘엔 약간 이렇게 무표정이 대세잖아요. 근데 요때 말고 그 앞에 피규어들만 해도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캐치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1 버전이랑 같이 열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마스크를 일단 쓰고 있어요. 두 개 다 언마스크 헤드, 마스크 헤드가 들어있고요. 비교로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진한 파란색의 느낌은 있고요. 앞에 살짝 이 핑크색으로 조금 변색이 온 건 있는데 색감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색감이 다르죠. 진한 파란색에서 약간의 하늘빛으로 조금 들어간 느낌이고, 영화 보시면은 실제로 어벤져스1에서는 약간 이런 색감이었고 엔드게임에는 실제로 또 약간 좀 이렇게 옅은 색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증을 좀 잘한 느낌이고, 또 차이가 있다면 가운데 있는 삼각별이 까만색 먹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뒤편이나 이렇게 위편으로 보시면 여기는 약간 투톤이 좀 있고요. 이 친구는 거의 원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쪽에 여기 상완의 앞쪽 보시면은 흰색과 약간의 회색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뭐 큰 차이라면 이 부츠가, 이 친구는 일체형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부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포즈하기에는 사실 이게 더 좋기는 한데 약간 이런 단차가 보이는 게 조금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에 대한 마감 처리도 확실히 다르죠. 목 자체가 뒤에는 이렇게. 물론 이 친구는 헤드를 바꿔 낄 때 똑딱이 단추를 여기 껴야 돼요. 어벤져스 1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후드를 쓰고 또 헬멧을 쓰잖아요. 어벤져스 1은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헤드 자체도 일체형이 아니고 분리형입니다. 이 친구는 일체형. 시간이 흐른 뒤에 캡틴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도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는 어벤져스 1 버전과 좀 평온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버전이고요. 느낌이 왜 이렇게 덜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많이 닮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또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 귀가 이렇게 그래도 좀 보이는 이런 건 요즘에 또 볼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목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관절이 하나 더 있고요. 굳이 오래돼서 그랬다기보다는 피규어 가동에 조금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딱 이 관절들이 재탕의 피규어가 아니고 전혀 다른 버전, 같은 옷만 입고 있는 실제로 다른 피규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벤져스 버전도 하나 사고 2012 버전도 하나 사서 진짜 영화의 그 장면을 좀 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캡틴 아메리카 헬멧을 쓴 버전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오호.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짧아진 느낌이 좀 있고요. 눈이 깊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귀도 조금 더 달라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좀 더 작고 얼굴 면적도 조금은 둥그러진 느낌이 있고 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가 폴라가 위까지 쫙 올라온 게 엔드게임 버전, 살짝 이렇게 목젖이 보일 듯말듯 내려와 있는 게 어벤져스 1 버전이고요. A마크도 까만색 목선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입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다르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더 좀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1 버전이고 이렇게 조금 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엔드게임 버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트의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트가 이질감이 조금 더 헬멧이랑은 좀 덜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손 파츠는 어벤져스 1 버전이 조금 더 많네요. 주먹 쥔 손 한 쌍 외에 방패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살짝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완벽하게 쫙 펼친 손 한 쌍, 캡틴 아메리카의 또 시그니처 포즈죠. 이렇게 한쪽을 가리키는 검지손가락을 쫙 편 오른손 한 개 해서 손은 총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게임 버전은요,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방패를 잡는 손 한 쌍,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손은 왼손만 한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먹도 왼주먹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리키는 손은 오른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 자체가 두 개가 좀 적습니다. 넣어줄 거면 다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얘는 두 개를 뺐을까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또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어벤져스 1 버전은
이렇게 기본 스탠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 클래식한 거 요것도 이제 좀 반갑죠. 그리고 엔드게임은 이렇게 육각 스탠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게 이 치타오리 셉터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묵직한 면도 있고 약간 하모니카 같기도 하고 너무 디테일하고요. 좋아요. 여는 것도 자연스럽게 네 군데에서 여기를 딱 맞물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요거도 약간 그런 스펀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예쁘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왠지 내 일할 줄 알았다. 자, 이러면 사실 캡틴 아메리카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은 루즈가 답니다. 여기서 뭔가 넣을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소품들은 많지 않고 그나마 둘이 싸울 때 떨어뜨렸던 그 페기 카터의 그 사진이 담긴 그건데 그 악세사리는 엔드게임에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중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벤져스 1 버전의 루즈를 좀 보여드리면 치타우리의 이런 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주먹 루즈를 빼고 여기에 손목 핀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걸 빼서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또 방패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또 차이입니다. 원래는 데미지 버전이 하나 있고 깔끔한 버전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핫토이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겠죠. 이 도색이 다 벗겨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방패 중에 지금까지 도색이 남아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지금의 이 다이캐스트가 아닌 같은 재질의 방패랑 딱 비교했을 때 아, 진짜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이 방패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돼서 데미지 버전의 방패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도색이 안 벗겨져요. 그때 당시에 버전치고는 굉장히 도색 마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자면 루즈 구성 자체는 본체와 이 언마스크헤드 마스크헤드 빼고 손 파츠가 얘가 두 개가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치타우리 무기가 이렇게 다르게 들어 다는 거, 그리고 방패는 하나는 똑같이 들었지만 하나의 추가 구성은 데미지 방패와 치타우리 셉터 케이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즈 구성이 손 파츠 두 개 추가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이 벨트가 고리로 연결해서 딱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엔드게임은 이렇게 찍찍이가 되어 있습니다. 찍찍이로 이렇게 풀었다가 맸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끝낼래야 끝낼 수가 없는 또 없는 마블, 그 중에서도 캡틴 아메리카 한번 두 가지 버전 보여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요즘에 핫토이가 계속 이제 재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캡틴 아메리카도 만약에 하나를 재판을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나왔던 스텔스 수트가 재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텔스 수트의 수트핏이 정말 수트핏 됐거든요. 아, 라임 좋았다. 그래서 바디도 좀 개선하고 수트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와 주면 그것도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가져보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